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승식입니다. 야, 제가 오늘 이 먼 곳까지 왔는데요. 이곳은 바로 보정동입니다. 이 보정동에 유명한 곳이 무엇이 있느냐, 보정 카페거리가 있고요, 당국대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정족발이 있습니다. 보정족발에 옛날부터 이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 보정족발에서 알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하러 왔느냐, 알바를 하러 왔습니다. 네, 그럼 가시죠. 안녕하세요. 아이고, 승식이. 아,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오랜만에. 많이 바뀌었네요, 근데. 포스기가 생겼어요. 그럼. 저 때는 포스기 없었는데. 저 장구 쓰고 막. 그렇지. 이제 시대에 맞춰 가야 돼. 네. 이게 오늘 네가 입고 일할 옷이야. 아, 이거 제 티예요? 그거 오늘 빡세게 입은 거잖아. 그렇게. 너 내가 그 저기 막 잘 되면은 꼭 와야 된다고. 야, 너 금일봉 쓴 거 기억나지? 맞아, 알죠. 제가 이제 금일봉 줬어. 금일봉 데뷔하기 전에 잘 되면 꼭 오라고 금일봉 줬어요. 금일봉. 아, 근데 진짜로 심지어 저희 팬분들이 여기 알고 오셨어요. 아, 그래? 많이들 와서 드시고 가셨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팬들 오시면 여기 비톤 멤버 팬이라고 하시면 저희가 계란찜 서비스. 어? 꼭 말씀해 주세요. 와, 앨리스. 얘들아, 계란찜 서비스 알았어? 오랜만에 왔으니까 너도 족발 좀 먹어봐야 될 거 아니야. 네. 여기 내 스태프분들하고 여기 족발 드시게끔 여기 마련을 할 테니까. 아, 진짜요? 우리 스태프들 박수! 감사합니다. 앞다리예요. 앞다리는 비계랑 살코기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뒷다리는 두 개가 이렇게 분리가 돼. 얘가 보쌈은 원래 없었어요. 보쌈이 생겼더라고요. 사실 저는 보쌈을 더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뭐 이거 있어? 야, 이거. 아. 뭐죠? 역시 맛있어. 다행히 너무 맛있대요, 다들.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아, 맛있게 드시고. 부서성거 있으면. 그냥 드시고. 사실 방송하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진짜 알바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부족하지 않게 두껍고 넣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긴장되는데? 사장님, 저는 오늘 먼저 알바생이니까. 오케이. 알바생 대하듯이 대해주시면 됩니다. 빨리 하면 해. 여기 뿅통이 비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쵸, 네. 이거 좀 채워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고추랑 마늘 한 곳에다 놓는 거죠. 그렇지, 기억하는구나. 그쵸. 딱 왔을 때부터 냄새 맡고 바로 이제 알겠더라고요. 네. 아, 네, 족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여기 13분이죠? 아. 너무 재밌어. 어려워요? 그 좀 전에 네. 그대가 여기 차려준 13번이 네. 저희가 내 딸이야. 아, 아까 오신 딸하고 내 친구들. 여기 13번 주문받으러 가봅시다. 13번. 안녕하세요. 눌러드릴까요? 아버지한테 주문하시면 아니고 저한테 주문해야지. 저한테 주문하세요. 그 중자로 드릴까요? 대자로 드릴까요? 중자로 주세요. 다른 거 더 필요하신 거 없으시고? 네. 알겠습니다. 몇 번이었어? 13번. 중자. 아, 13이 생겨가지고 헷갈린다. 행주. 행주. 매일매일 빨아도 깨끗한 행주야. 아, 그럼요, 그럼요.
선생님 최대치가 궁금해. 아이돌이세요? 저요? 아 저는 이제 아이돌이 아니고 저는 그냥 알바생인데. 아이돌 맞아요? 나도 못 알아보는 것 같은데? 아, 네. 아유, 괜찮은데. 괜찮습니다, 선배님. 오신 김에 네. 사장님이 잘해주시나요? 아, 잘해주시죠. 요거 조금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시급이 얼마인가요? 시급이요? 네. 말해도 되나? 그럼. 풍하게 주고 있잖아. 네, 시급 진짜 많이 주세요. 많이 주시는 편이에요? 네. 최저보다 더? 네. 역시. 저 때도 그랬죠. 4,850원일 때 7,000원 받으면서 일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사심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좀 앉아서 쉬어. 너무 힘들어. 아유, 선배님도 써주시는데. 너 김지훈이 알아? 김지훈이요? 같이 아르바이트 했는데. 네, 아, 예! 네. 지훈이 형. 지훈이 형 사진을 보내놨어. 너, 네 사진. 와, 이거. 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9년 전, 9년 전. 와. 너한테 꼭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더라. 감사합니다. 두 개나 주셨어. 일 잘했나 보다. 오늘 이제 일 끝났다고 저는 들었어요. 예전에도 일을 참 잘했었고 예전에도 참 성실했었기 때문에 뭐 오늘도 잘하려 믿었지만 뭐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았지만 오늘 전체적으로는 한 몇 점 정도 주시나요? 100점 만점 중에? 100점 만점에 솔직하게 78점? 아 78점? 옛날에 몇 점이었어요? 옛날에 난 102점 됐지. 아 102점? 즐거웠어? 네. 진짜 너무 재밌었어. 족발도 맛있었고 최고 맛있었죠.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열정이 다시 또 살아나는 시간이었어. 고생했고 그러면 다음에 또 월드 투어만 하지 말고 고정 투어도 해. 또 놀러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오늘 보정족발, 족발집에서 알바를 또 해봤는데요. 제가 정말 옛날부터 알바에 대한 썰을 정말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또 알바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저는 재밌었고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길 바랍니다. 우리 앨리스 그리고 보정족발 오면은 빅톤 팬이라고 하면 서비스 주신대요.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 시간이었어요. 옛날에 정말 열심히 살았던 그때도 많이 기억이 나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갈 이 열정이 또 막 불타오르는 것 같아서 그때 그 열정이 또 생각이 나니까 더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의 과거는 다 푼 것 같아요. 싱글고도 갔고 저의 과거는 더 이상 풀 게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뭐 천천히 또 재밌는 영상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